데이비드 문호그룹에서 2021년 아노텍에 나온 논문이고요. Viscoelastic Surface Electrode Arrays to Interface with Viscoelastic Tissue라는 제목으로 저희한테 좀 재밌는 많은 피처를 줄수 있을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여기서는 처음 했던 컨셉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소프트한 티슈에 우리가 어떤 측정하기 위한 장비를 만들 때 현재까지 재료는 엘라스틱한 재료라서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는 게 이제 뭔가 그런 이런 소프트 티슈와 인테그레이션 이렇게 뭔가 측정을 하려고 할때싹 거의 100%딱 달라붙고 얘가 움직이잖아요. 움직일 때도 같이 딥폼을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현재 측정 클리니컬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패치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뭐 PDMS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폴리머 계열, 그래서 뭔가 딱딱하고 뭔가 변형이 잘안 일어나고 쉽게, 그래서 그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라고 해서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 컨셉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한 두세 개 논문 전에, 이 논문을 하기 위해 전에 있었는데, 일단 요약을 하자면 이 핑크색이 이제 그 핑크색이 네, 인슐레이터라고 해서, 여기 뒤에 보시면 얘네들이 그걸한게 있는데, 일단 핑크색은 PDMS입니다. PDMS. 그 여기에 이제 아민 그룹이 말단에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폴리아크릴라마이드 알지네이트 IPN 구조를 만들었어요. IPN 구조를 만든 게 이제 요거 그 바닥에 있는, 이게 지금 스트레처블 하이드로젤이라고 하는 게, 네, 그게 아니 죄송합니다. 이 죄송합니다. 비스코 엘라스틱 인캡슐레이션 바이 레이어. 이게 이제 아까 여기 보여드린 폴리아크릴아마이드와 알지네이트를 합친 IPN 구조, 인터 구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스트레처블 하이드로젤이 이제 PDMS로 만들었어요. PDMS로 만들고, 네, 그래서 여기 뒤에 서플에 가보시면 PDMS의 아민그룹과 이 얘네가 말한 터프젤이라고 하는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알지네이트 젤이 이제 이런 CONH 그룹으로 이제 서로 합체하게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상상해보자면, 현재 비스코 엘라스틱 이 파란색의 맨 바닥은, 위아래는 PDMS고, 그 위에 이제 아까 카보마이드 본딩으로 되어 있는 게 비스코 엘라스틱한 젤인데, 그젤 위에 얘가 CNT와 그래핀 플레이크를 섞어가지고 컨덕티브한 재료를 만들었어요. 같은 컴포지, 약간 비슷한 컴포지션인데, 그거 만들 때는 이제 폴리알칼리아마이드 쓰진 않았고요. 그래서 이 검은색은 알지네이트 기반의 그래핀 플레이크와 CNT를 섞은 재료를 컨덕티브하게 만들었다 라고 해서, 이 하나 둘세 가지 레이어를 합쳐가지고 일렉트로드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비스코 엘라스틱한 일렉트로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한 엘라스틱한, 그냥 우리가 뭐 고무 같이 아니면 우리 OH 필름 같이 그런 거와는 좀 다른 개념의 이런 걸 만들었다 라고 시작을 하였고요. 그래서 그걸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다음엔 이제 논문엔 이 검은색 알지네이트와 CNT 그래핀 플레이크의 조성을 최적화시키기 위한 논문을 쭉 썼어요. 왜냐면 이전에 이 핑크색 부분은 논문이 나왔거든요. 논문이 나왔고, 지금 현재는 핑크색 논문 나온 거와 검은색을 최적화시켜서 만들겠다 라고 해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타겟팅한 소프트 티슈인 헐트나 뭐 램브 코텍스 브레인 같은 조직에 그런 스티프슨 재보자 했지만, 리올로지를 통해서 G'과 G'이 이 정도 나왔다. 그래서 알지네이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칼슘의 컨스트레이션을 1mmol부터 12mmol까지 했던 결과, 이게 증가가 되죠. 위로 갈수록 이제 강도가 증가가 되고, 이 G'은 나중에 그냥 킬로파스칼 저희 스티프니스 정도의 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십 뭐 킬로파스칼부터 뭐 수백 파스칼까지 나왔다. 어쨌든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 라고, G' 밸류도 비슷하게 만들 수 있다 라고 해서, 일단 알지네이트를 이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 라고 튠업을 하다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됐던 게, 이 친구들이 이 세 가지를 비교했는데, 맨 위에 알디네이트는 이제 대위 문의고리 많이 하는 비스코 엘라스틱한 재료다 라고 한 거고, 에코플렉스는 현재 상용화돼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런 패치에 쓸수 있는 그 커머셜한 어베일러 프로덕트래요. 그게 이건 엘라스틱한, 한마디로 그냥 그 OH 필름 같이 엘라스틱한 거고, 폴리아마이드가 이제 플라스틱한, 플라스틱이라고 한건 한번 이렇게 뚝 움직이면 움직임 자체 유지할 수 있는, 엘라스틱한 거는 밴드 움직여도 다시 이제 낭창낭창 해가지고 온 상태 복귀하는 거 엘라스틱으로 하는데, 그래서 얘는 비스코 엘라스틱 우리가 만든 거, 얘는 엘라스틱 고무 같은 거, 얘는 진짜 플라스틱 병 같은 거, 그걸 해가지고 브레인 티슈에 올려놓고 거기에 얼만큼 접촉되냐를 보기 위해서 여기 이제 다이를 먹였죠. 다이를 먹인 다음에 접촉시킨 결과 보시면 알겠지만, 접촉을 시키고 떼면 이 비스코 엘라스틱 아지네이트는 그 초록색이 많이 있다. 근데 뭐 엘라스틱한 재료는 조금 있고 플라스틱한 재료는 거의 없다. 이말즉슨 이제 커버리지가 좋은 건이 전체의 면적을 균일하게 읽을 수 있다는 거니까 그게 큰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주거나 시그널을 얻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이 커버리지가 높은 게 좋다라고 해서, 왜 우리가 비스코 엘라스틱한 패치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백업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보게 되면은 알지네이트를 이제 이런 브레인에 살짝 장착시키고 그 다음에 뗐어요. 리무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변했냐를 봤는데, 이런 에코플렉스 같은 경우는 전혀 이제 엘라스틱하다 보니까 원상복귀를 확 하게 되죠. 그냥 이렇게 내가 임의로 덮어 있어도 떼게 되면은 다시 이제 짱짱하게 펴지게 되는데, 이런 알지네이트 같은 경우는 비스코스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소프티슈의 성질이라고 할수 있죠. 다시 그런 디포메이션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넣어주, 그 형태로 유지가 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릴렉세이션과 같은 개념으로 볼수 있어요.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이 높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세포나 단위에서 디폼업을 하는 상태가 되게 되는데,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이 없거나 매우 느리면 이렇게 아무리 세포가 움직여도 짱짱하게 되기 때문에 주위에 ECM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알지네 성질은 신체 구조와 비슷한 물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제 시작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뭐 뒤에 다양한 쪽에 어플리케이션 하겠지만, 현재 여기서는 이제 일단 브레인 쪽 타겟을 해보자 라고 해서 브레인에 이제 글라이알 셀의 주 세포인 아스트로사이트를 키웠어요. M은 이제 미들 비스코시티, 아니 얘가 이제 몰리큘러 웨이트가 미들이고 얘가 로우인데, 한마디로 이 MVEG가 더 비스코 엘라스틱하고 얘는 덜 비스코 엘라스틱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을 따지면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이 얘는 엄청 느린 거, 얘는 엄청 빠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M이 빠른 거예요. 네. M이 빠른 거고, 그걸 보게 되면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얘가 뭐 친절하게 디스크립션 안 했는데, 얘가 이 약자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놨고, 뭐 로우 몰레큘러 웨이트, 미드 몰레큘러 웨이트 이 정도로 말한 것 같긴 한데, 아, 레스 비스코 엘라스틱한 게, 이게 LV예요. 그렇네. 레스와 모아네. 모어 비스코 엘라스틱, 레스 비스코 엘라스틱. 얘가 이제, 그러니까 좀더 뒤에 설명해야겠지만, TCP랑 비슷하다라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프라이멀 아스트로사이트를 컬처해서 이제 액티브 아스트로사이트 마커인 GFAP을 한 결과, 이제 스티프니스와 상관 좀 되지 하지만 그 more 비스코 엘라스틱, 좀더 이렇게 디포메이션이 가능한 재료에서는 글라이알 셀이, 아스트로사이트가 액티베이션 안돼 있다. 근데 여기 소프트에는 안돼 있지만 스티프에서는 이제 레스 비스코 엘라스틱하기 때문에 좀더 액티베이션 되는 거볼수 있죠. 그래서 이게 TCP, 티슈컬처 플레이트와 비슷한 현상이다. 티슈컬처 플레이트가 이제 우리가 슈퍼 엘라스틱한 재료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GFAP의 퍼지티브한 액티브 글라이알 셀이 훨씬 많이 발현되는 게이 레스 비스코 엘라스틱한 재료다 라고 알지네이트 하이드로젤에서 말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뉴런만 컬처 해봤죠. 뉴런 컬처에서
단위 면적당 그 뉴라이트의 개수를 세어본 결과 여기 보시면 소프트는 매우 많고 얘는 조금 있고 뭐 조금 있다가 얘는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소프트 하면서 몰 비스코 일라스틱 하는 데 대해서 뉴라이트가 많이 생긴다. 뉴라이트 그로스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코컬처를 두 개 해봤어요. 코컬처를 아스로세트 누르는 해봐가지고 여기서의 이제 그런 글라이알셀, 액티브 글라이알셀 넘버와 뉴라이트 개수를 세본 결과 아까 시그니컬처 할 때와 비슷하게 이 칩팝이 이제 레스 비스코 일라스틱 하는 데서 훨씬 많이 생기고 스티프니스 디펜던트 하게 그 다음에 뉴라이트 개수도 이제 소프트 한 데서 많이 생긴다. 아, 소프트 한 데서 많고 몰 비스코 일라스틱 한 데서 많고 그래서 이 말 여기서 결정한 거는 좀 더 브레인 미믹한 티슈는 이 MVEG 소프트이기 때문에 요걸로 우리가 뒤에 조건을 잡았다 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칩을 패치를 브레인에 넣고 이제 뭐 브레인의 펑션이나 일렉트리컬 그런 시그널을 볼 때 아무래도 이런 아스트로사이트 액티베이션 시키면 안 되니까 최적화된 물선을 가진 거는 요거다 라고 이제 선택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좋았다. 그 다음 우리가 원하는 이제 컨덕티비티를 줘야 된다. 왜냐면 우리가 뭔가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읽으려고 하게 되면 신호 전달이 가능해야 하잖아요. 전기적 자극을 전극의 자극을 전달할 수 있는 재료가 현재 이제 다양한 뭐 폴리몰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뭐 솔베트도 많이 쓰고 톡식한 경우도 많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게 바이오 이널트한 재료인 카본 베이스의 그래핀 플레이커와 CNT를 골랐다. 이게 이제 재료 쪽에서는 가장 유명하게 오래된 그런 일렉트로 컨덕티브한 재료로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섞었는데 섞어서 하나는 그냥 섞고 칼슘 매개에서 그냥 섞었고 2D든 3D든 하나는 섞은 다음에 프리즈 드라이를 했어요. 하게 되면 얘는 좀 더 이제 마이크로 포화한 게 생긴 거고 그냥 물이 증발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거 프리즈 드라이 하지 않는 거는 나노 포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리즈 드라이 하지 않는 건 나노 CG C는 CNT, G는 그래핀 옥사이드 프리즈 드라이 한 거는 마이크로 CG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뭐 되든 이렇게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현재 최적화된 물성을 가진 아까 모얼 비스콜라스틱 소프트 알지네이트에 CNT 그래핀을 섞은 게 이 검은색이죠. 우리 현재 지금 검은색의 조성을 최적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브레인에 놓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검은색이 보인다, 잘 보인다.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 딱 이렇게 안착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다 라고 이제 제안을 하였고, 그러면 우리가 만든 이 CNT와 그래핀 옥사, 그래핀 플레이크를 넣은 알지네이트를 보자. 그래서 알지네이트 온니, 그래핀 온니, CNT 온니 섞은 거. 다 알지네이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뭐 거의 구멍이 안 보이지만 얘는 이제 나노 사이즈의 뭐 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얘는 확연히 프리즈 드라잉 해서 물이 날아가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로한 포가 생긴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곳곳에 CNT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CNT 좀 조각들이 보이고 플레이크는 이렇게 약간 좀 떡져 있는 게 보이고 섞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뭐 CNT랑 플레이크가 좀 섞이게 된다 라고 이제 하였고 그 다음 요거를 이제 줌인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핀 플레이크가 이렇게 생기게 되고 CNT는 좀 더 뭐 이런 식으로 좀 떡져 있고 그래서 얘도 뭐 두 개가 혼합되어 있는 영상으로 보인다 라고 했고 여기서 이제 제시했던 개념 중에 신기했던 게 여기서 이제 펄코레이팅 시어리라는 거 말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우리 현재 접종을 많이 하잖아요. 백신 접종할 때 뭐 백신 접종을 얼마까지 해야지만 그런 코로나 환자가 있어서 집단 면역이 이룰 수 있느냐 뭐 그런 걸 이제 계산하는 수학 공식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펄코레이팅 시어리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알지네이트 백본 자체가 컨덕티브하지 않아도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는 CNT와 그래핀 옥사이드가 얼마 정도 있어야지만 얘가 전체가 컨덕티브 할 것인가 에 대해서 그런 논리를 차용해서 자기들이 좀 생각을 해봤다 라고 해서 그 레인지를 실험적으로 증명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컨덕티비티를 뭐 일단 그래핀만 넣었을 때 0.04부터 0.09까지 했는데 그 나노보다 마이크로가
좀더 이제 많이 컨덕티비티가 좋았다. 좋았는 건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약간 뭐 기대했든 기대하지 않았든 좀 떡져 있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전반적으로 되어 있던 이런 게더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아니냐라고 이제 디스크리션을 해놨고, 그 다음에 CNT만 했을 때는 여기서 이제 나노보다는 마이크로가 좋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마이크로에서는 이제 이 1.86까지는 거의 별 차이가 없다가 1.96에서 사실 0.1% 올랐는데도 확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10배 이상 오른 것이 아까 말했던 접침투 이론, 펄크레이팅 시어리에 의해서 여기까지는 이제 뭐 1개가 있든 100개가 있든 그런 컨덕티비티를 확 올릴 수 없는 구간이지만 이후에 그 펄크레이팅 시어리에 의한 스트레스를 넘었기 때문에 10배 이상이 증가됐다. 네. 그래서 이런 차이를 아까 침투 이론에 의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 10이고 얘는 뭐1 정도 되는데 두개 섞으면 어떻게 될까? 좀더 높이고 싶다라는 거죠. 뒤에 높이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섞어서 한 결과 이제 이 섞은 비율은 뭐 제가 디테일 안 봤는데 아마 1대1이나 뭐 0.5대1 이렇게 제가 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서플에 보시면 하나는 유지하고 하나는 바꾸고 하나는 유지하고 하나는 바꾸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컴비네이션을 좀 조합을 해서 맞는 결과, 여기서도 이제 그0.5 이상이 되면 마이크로 CG에서 훨씬 증가된 걸볼수 있죠. 또 증가된 다음에 그 이상을 넣으면 더 증가하지 않고, 그래서 CNT와 그래핀 플레이크의 양도 좀 줄이고 뭐 1.96보다는 뭐 1.28이 좀 적으니까 1.83이 최적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런 이런 무기 재료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런 CNT 카본 계열이 들어가게 되면서 하이드로겔의 물성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좀더 비스코 엘라스틱 하다가 얘가 좀더 딱딱하게 변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최적의 적은 양을 넣을 수 있으면서 컨덕티비티가 높은 0.83을 골랐습니다. 이제 골라서 이제 CNT 그래핀 플레이크를 골랐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컨센트레이션에 따라서 이런 컨덕티비티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게 이제 이 그래프가 말하는 자체가 이제 아까 침투 이론, 펄크레이팅 시어리에 맞는 거다. 한번 증가가 되면 그 다음부터 더 증가가 안 되고, 이게 한번 이제 그 면역 접종자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집단 면역을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것처럼 CNT나 카본 그래핀 플레이크가 일정 정도 이상이 되면은 이제 이두 개의 성질을 100% 효율을 낼수 있는 커넥티비티가 존재하게 된다. 라고 요새 하였고, 이걸 이제 뭐 그래핀 플레이크 1, 2, 3이 일단 이 J부터 보시면, JK부터 보시면 앞에 말한 0.83이 최적화 됐었는데 좀더 증가되면 증가할수록 이제 이런 물성들이 크게 변화는 안 일어났다. 그래서 아마 2% 정도까지만 넣으면 우리가 아까 비스코엘라스틱한 그런 성질들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였고, 1, 2, 3이 아마 그런 아까 말했던 카본 나노튜브와 그래핀 플레이크 양을 조절하게 되면서 컨덕티비티를 어떻게 높일 수 있나를 봐서 이 앞에 1쪽이 그래핀 플레이크를 일정하게 하고 카본 바꾼 거고요. 이쪽이 카본 CNT를 일정하게 하고 그래핀 플레이크를 바꾼 거고, 한 번에 두개다 바꿨을 때. 그래서 이게 가장 높게 얻었다. 라고 하였고, 이거에 대해서 이 H를 그 SM 환경으로 본 결과, 요게 이제 그래핀 플레이크를 똑같이 하고 CNT를 바꾼 거에 표면, 얘가 CNT는 일정하게 하고 그래핀 플레이크를, 얘가 그래핀 플레이크를 바꾼 거고, 얘가 CNT 바꾼 거네요. 했을 때 표면, 둘다 바꿨을 때 표면 해가지고, 이렇게 포러스를 유지하면서 좀 컨덕티비티가 좋은 요거를 이제 자기가 골랐다. 라고 이제 그 컨비를 골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이제 가장 바닥에 해당되는 PDMS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일단 알지네이트 기반의 이게 알지네이트 기반의 CNT 그래핀 플레이크를 이렇게 쫙 접촉을 시킬 때 이와 같이 이제 그 카보마이드 계열을 하기 위해서 PDMS 아민 그룹과 알지네이트의 COOH 그룹이 만나게 돼가지고 만들었다, 합쳤다라고 하고, 얘가 그 어느 정도 이제 플렉서빌리티가 존재하기 위해서 이두 개를 늘린 결과, 뭐 1000%까지 늘려도 얘가 이제 모양을 유지하였고, 그랬을 때 이게 TG가 현재 이 우리가 오늘 만든 그 알지네이트 기반의 재료가 되겠죠. 그 기반이
뭐 스티프니스가 이 정도 되는데 얘를 섞게 되면은 이 정도 나오고 얘만 있으면 이 정도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이 정도 레벨이니까 뭐 얘보다는 아니지만 이 PDMS 온리보다는 훨씬 이제 그런 100kPa이니까 10kPa 좀 넘고 20 정도라고 치면은 뭐 브레인에 가까운 스티프니스를 좀 매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이 온리만 가지고는 이제 아마 물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고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을 보여주면서 이 동그라미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현재 이 그림은 CNT나 그래핀 플레이크를 넣지 않는 거거든요. 넣지 않은 상태인데 나중에 이 일렉트로드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 일렉트로드가 나오게끔 만들 거예요. 그래서 구멍을 뚫어 놓은 거고 왜냐면은 이 인슐레이터 역할을 하고 있는 PDMS 바깥으로만 이 CNT 그래핀 플레이크가 담침하고 있는 알지네이트를 통해서 주위 환경을 인식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 레이저 커팅을 통해 잘 만들었다. 라고 스트레처블 하면서 플렉서블한 플랫폼을 만들었다. 라고 하여서 그 다음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모양을 보여준 거죠. 이 아까 계속 최적화시킨 알지네이트, 그 아까 몰 비스코엘라스틱 하면서 소프트하고 그 다음에 그래핀 플레이크와 CNT를 일정에 넣은 거가 검은색이죠. 이 검은색을 이렇게 만들었고 현재는 검은색이 바깥처럼 보이지만 검은색이 한층 있고 그 위에 아까 말씀드린 PDMS를 덮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 구멍을 통해서 이 동그라미들을 지금 밖에 외부에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플렉서블 하고 그 다음에 논문을 참고해서 왜 내가 이 많은 걸 만들었냐 그래서 엘라스시티, 비스코엘라스틱, 퍼플 프로퍼티, 컨덕티비티를 고려해서 많은 재료들은 뭐 컨덕티비티가 좋으면 비스코엘라스틱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비스코엘라스틱이 0이라고 하는 건 엘라스틱하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냥 PDMS랑 똑같고 그 다음에 비스코엘라스틱이 좋으면 컨덕티비티가 매우 뭐 낮은 게 많았는데 우리가 브레인이나 헐트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레벨이다. 비스코엘라스틱이 매우 좋으면서 그 다음에 스티프니스는 뭐 매우 낮고 컨덕티비티는 좀 괜찮고 그래서 요걸 내가 모사한 게내 그림이다. 나는 요걸 모사했다. 그래서 뭐 스티프니스, 비스코엘라스틱, 컨덕티비티 매치한 패치를 만들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은 이제 이 패치의 그런 펑션을 보기 위해서 임피던스라고 하는 그냥 임피던스 한마디로 저항과 뭐 일렉트리컬 플로우에 을 저해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뭔가 임피던스가 높으면 펑션을 잘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패치의 펑션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제 임피던스들이 이런 오메가와 이 페이즈가 낮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건 이제 비스코엘라스틱은 왜 소수로 나와 있지? 이거 제가 잘안 봤어요. 근데 이게 아마 탄젠트 값을 한것 같긴 해요. 비스코엘라스틱 탄젠트로 표현하잖아요. 그 탄젠트 0뭐 그러니까 G 프라임 G 더블 프라임 해서 그걸로 한거 예상이 되는데 좀 자세히 안 봤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지수로 우리는 타우로 나타내, 타우로가 토로 그렇죠.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을 표현하기 그걸 이제 위해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지표 같은 느낌이 많이 나는 거 좀 알아보고 중요한 것 네, 알아볼게요. 비스코엘라스티티라니 컨덕티비티처럼 어떤 값이라고 표준화된 지표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제가 디테일이 모르지만 어쨌든 그냥 그 하이드로젤을 항상 하는 프리퀀시를 다르게 하면서 임피던스를 잰 결과 뭐 이런 모양이 보였다. 어쨌든 이제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는 디스커션 안 했지만 이게 뭐 일반적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프리퀀시라고 하는 게 무브먼트잖아요. 무브먼트를 변해도 뭐 진짜 완전 1초에 뭐 수만 번 변하지 않는 이상 임피던스는 유지하게 된다. 이게 임피던스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면 얘가 뭐 그런 재료가 망가졌다든지 그런 걸 말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아니 올라가면 더 이게 망가진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임피던스가 막 완전 올라가거나 그런 경우는 아니다. 오히려 이제 떨어졌다는 건 이제 바이브레이션 조건에서 좀더 이제 잘 일렉트리컬 플로우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좀 오랫동안 우리가 키울 텐데 오랫동안 넣었을 때 PBS에 84일 동안 넣어도 1, 2, 3, 4 디바이스에서 그 임피던스의 체인지를 봤을 때 1kHz 여기 되겠네요. 여기서 봤을 때 크게 차이가 없더라. 즉 임피던스가 올라가는 게 얘는 안 좋은 거거든요.
올라가지 않았다. NS 올라가지 않았다. 올라갔다는 건 좀 뭔가 메커니컬하게 망가졌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고, 실제로 이게 그냥 스티틱하게 넣는 게 아니라 내가 만 사이클, 10만 사이클을 움직여봤다 하는 결과도 뭐 조금 올라가긴 해요. 조금 임피던스가 올라가는데 뭐 비슷한 것도 있고, 만 사이클 하게 되면 뭐 훨씬 많이 올라가긴 하지만 이런 게 완전 뭐 5배 이내니까 10배, 100배처럼 완전 망가진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얘가 아까 스트레처블 하다는 거를 백업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플랫폼이 계속 당겼다 뺐다 당겼다 뺐다 했어도 하이드로젤 안에 있는 CNT나 그래핀 플레이크가 적당히 계속 존재하게 되면서 이게 잘 유지가 된다. 예, 그리고 뭐 인터락 레지스턴스, 이것도 이제 같은 개념으로 저는 봤거든요. 정확히 이해를 못했지만 이것도 큰 차이가 없다 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클리니컬하게 넣어본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머슬, 브레인, 그 다음에 뭐 후각이었나 청각이었나 그쪽에 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여기서는 아 이게 이렇게 대동물이었나? 잠깐만요. 하나 동물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동물이냐? F가 아 보바인 헐트네요. 소 심장을, 소 심장에 이제 패치를, 여기 이게 패치가 보이죠? 여기 패치를, 이게 커머셜한 거고 하얀색의 커머셜한 거 클리니컬, 그 다음에 플랫, 그 다음에 요게 약간 밴드 시킨 거죠. 우리가 만든 거 플랫 밴드 시켜서 한 결과, 임피던스는 중요한 게 클리니컬한 게 좋긴 해요. 임피던스가 낮다는 건 감도가 좋은 건데 일렉트리컬 시그널에 대해서. 근데 밴드 하게 되면 완전 뭐 만배, 10만배 더 안 좋아지죠. 근데 우리 만든 젤은 얘만큼 컨덕티비티가 좋진 않지만, 얘만큼 임피던스가 낮진 않지만 밴드 하나하나 똑같다. 이게 이제 비스코 엘라스틱한 재료의 장점이다 라고 하고, 이게 이제 CSC가 우리가 그 스토레지 할 수 있는 양, 어떤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양이 될 텐데, 그 양이 뭐 제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되고 클리니컬하게 이렇게 된다 라고 해결해서, 어쨌든 전력을 안에 아 차지 스토리지 캐피스 여기 있네요. 스토리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젤이 좋다 라고 이제 하였고, 이건 아마 밴드한 상태에서 측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보바인 헐트에서 하고, 여기서는 이제 좀 더 사이즈를 줄여서 G한테, G의 뭐 헐트나 그 다음에 G의 그 다리에서 이제 측정을 해봤었는데, 그래서 요거 A가 뭐냐면 A가 아 여기 이제 레스의 헐트네요. 레스의 헐트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요게 이제 머슬 같은데 카디앙 머슬에서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다양한 조직에 내가 좀 커버리지 높이게 되면서 이렇게 커버할 수 있다. 뭐 레스의 헐트든 어떤 기관이든 근육이든 심장이든 있다라고 하고, 자 현재 근육에서 한번 보자 라고 해서 근육에서 이렇게 일렉트로드가 나와 있는데, 일렉트로드에서 여기를 자극을 하게 되면은 이쪽 토가 움직이고, 여기에서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패치를 붙인 다음에 여기를 자극하게 되면은 여기 근육이 또 움직이고, 그래서 내가 일렉트로드를 해서 원하는 위치에 일렉트릭 시그널을 줌에 따라서 뭐 풋이 움직이든 앵클이 움직이든 전체 다리가 수석수석 하든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실제로 내가 이거 펑셔널한 그런 패치다 라고 이제 머스큘러 디스티뮬레이션 차원에서 말했고, 그 다음에 헐트의 플랫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 뭐 이렇게 PQRST 같은 ECG 마커가 잘 이제 할 수 있는 거 볼 수 있고, 이게 우리가 플랫한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어라운드하게 밴드한 상태, 약간 좀 이렇게 커베처를 두고 랩핑했을 경우에도 이만큼 아니지만 디텍터블 가능하다, 약간 노이즈는 좀 있기만요. 그렇게 했고, 일렉트리컬 네, ECG 같은 것도 네,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아 여긴 이제 아마 제가 자극을 준 것 같아요. 여긴 자극을 준 것 같고, 밑에는 이제 ECG를 제가 수업을 읽은 것 같은데, 읽었을 때 네, 그다 이건 뇌에서 읽었네요. 뇌에서 읽었을 때 프라이머리 콜텍스에 얹힌 다음에 봤을 때 얘가 사용했던 마우스가 블루 레이저 액티베이션 되게 되면
그쪽 스팟만 그런 스티뮬레이션 되는 그런 마우스를 사용했대요. 그래서 여기에 스티뮬레이션 하느냐 여기 하느냐에 따라서 봤는데 얘가 인사이드 센터 얘가 아웃사이드 보이는데 센터에 하게 되면 뭐 다양한 1, 2, 3, 4, 5, 6, 8 채널에 다 액티베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내가 90mW냐 45mW에 따라서 진한 파란색이 좀 더 피크가 많죠. 그래서 그런 레이저 인텐시티 따라서 이게 시그널을 읽히게 되고 아웃사이드 하게 되면 좀 더 이제 얘가 값이 좀 작잖아요. 노란색, 빨간색들이. 그래서 아웃사이드 작다. 그래서 우리가 로케이션 디펜던트하게 이렇게 그런 스티뮬레이션 하는 거를 인지할 수 있다. 그래서 얘가 거짓말이 아니다 라고 한 거고 이게 오디토리 콜텍스 부위에 이제 이렇게 청각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놓은 결과도 이제 ECOG 리코딩 했을 때 뭐 5kHz 했을 때 뭐 세 가지 채널에서 다 읽혔고 뭐 이렇게 읽혔고 그 다음에 이런 게 헤르츠를 증가하면 증가함에 따라서 더 세게 읽힐 거란 말이죠. 그런 거를 피크가 올라간 걸 볼 수 있었고 오프하게 되면 떨어졌다. 그래서 다양한 조건에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가능하다 라고 끝냈네요. 네, 이상입니다. 이미 재료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왔어요. 뉴럴 인터페이스 분야에서 재료의 응용 있잖아요. 그러면 논문을 찾아보면 뭐 최근에 한 5년간 찾아보면 상당히 재밌다. 그걸 또 읽어봐야 돼요. 키는 그걸 것 같아요. 뉴럴 인터페이스 분야까지 어쨌든 티슈랑 다 있잖아요. 다 있으니까 이제 세포 단위가 아니고 티슈 단위로 재료랑 인터페이스하고 분야에서도 스트레스 릴렉세이션, 비스콜레스티스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이제 대부분 물질들이 피대에서 중심에 가공하기 쉬우니까 뉴럴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컨덕티비티를 주기 위해 가지고 일렉트로드만 이제 컨덕티비에서 컨덕티비한 물질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처럼 주기 했잖아. 뭉뚫어가지고 일레스틱 모듈러스만 좀 맞춰주는 개념으로 봤지. 근데 다 일레스틱이잖아요. 모듈러스 플러스 뭐냐면 일레스티시티 플러스 이제 비스코 일레스티시티가 중요하다고 찾는 거예요. 이걸 그냥 우리가 할 수 없고 이런 개념이 있었다. 개념이 비스코 일레스티시티가 벌써 여기까지 왔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티슈 레벨에서 그러니까 티슈 레벨에서 반응하는 거야. 비스코 일레스틱한 물질하고 완전히 일레스틱한 물질하고 스티펜서가 같더라도 스티펜서 매칭이 되더라도 비스코 일레스틱한 물질하고 일레스틱한 물질은 이 티슈하고 반응하는 게 다르다고. 그게 키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현장 금교수하고 교육 같은 게 있잖아, 그지? 그리고 그 스페셜 릴렉싱 그 3차원 컬처 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리고 이번에 그 저기 이소민 박사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런 걸 좀 생각했거든요. 지금 데이터가 보면 앞에 세 데이터 한번 보라고. 피겨 2지. 네, 피겨 2. 그러면 뭐 에스트로사이트도 GFAP를 덜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액티브하지 않는다, 집합이. 덜 내는 거 활성화 덜 내는 거 아니에요? 네. 좀 액티베이트 안 되는 게 좋은 거지, 사실은. 그 다음 이제 뉴런도 이 뉴라이트를 많이 뻗는 거죠. 네, 뻗는 게 좋던데. 뻗는 게 좋은 건데, 그치? 덜 뻗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만든 걸 가능성이 있다. 그 스트레스 렉션 자체가 세를 뉴런 시간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뉴라이트 프리커서스를 하려고 하는 네, 일단 MPC로 괜찮아. 지금 계획이 3천원하고 그게서 같이 하는 거 아니겠어? 그 분량씩 얻는 걸로 생각. 집어넣어서 일단 2D에서 한번 보자. 에스트로 사이즈하고 뉴런 아닌가요? 이 실험 그대로 같거든요. 그 안에 MPC를 안 집어넣고 하는 거. 아 그렇죠. MPC 넣진 않죠. 그냥 재료만 가지고 해보자. 재료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이 실험 그대로 그렇죠. 여기 MPC가 있으면 그때 얘기했지만 뭐 스마트 코드에 센트럴 존에 그렇죠. 그 뉴럴 스템셀 끌어당겨가지고 그래서 아니면 뉴럴 스템셀까지 하면 된다. 네.
세 가지 셀을 캡처해가지고 그 반응을 보는 실험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데이터가 우리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데이터 그 실험에 네. 그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레스 비스콜라스틱한 재료 알지네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쓰는 PA 젤이나 PDMS가 이런보다 훨씬 더 레스 비스콜라스틱 할 텐데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스티프니스를 물론 1,8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100하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 네, 얘죠 얘 에스트로셀트 따지면 요거와 요거를 차이를 보게 되면 스티프니스가 훨씬 두 개 차이가 나는 거고 얘는 그래도 비스콜라스틱이 조금 있고 얘는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스티프니스에 따라서 GFAP 파지티브 한계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을 것 같고 그죠? 근데 그게 얼만큼 크냐는 우리 잘 못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2D 이런 레스 비스콜라스틱한 재료에서는 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얼만큼 차이를 보냐 그 정도인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레스와 모라의 그 타우 언어가 얼마나 그걸 얘가 레퍼런스 달아놔가지고 제가 거기까지는 안 봤어요. 그걸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가능성을 좀 어. 그 재밌던 실험. 디바인이죠, 네, 다이제네트 디바인이고. 네. 좀 재밌었던 게 이런 거였는데 뭐 이런 약간 조직 차원에서 저희가 뭐 웬디랑 파이버드 만들고 하잖아요. 뭐 그랬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뭐 우리가 비스콜라스틱한 뭔가 젤이 있으면 뭐 쉐이커에 놔두면 이 왼쪽은 우리가 만든 재료고 얘가 그냥 엘라스틱한 재료인데 얘는 뭐 모양이 딱 달라붙는 게 아니라 좀 붕 떠 있고. 뭐 2주 뒤에는 좀 떨어져 나가려고 한다 이런 것도 좀 보여주고 이게 이제 재밌었었는데 바로 브레인을 제거하자마자 막 그러니까 브레인 미믹한 막 아가로즈에서 한 결과 뭐 이 현재는 딱 이런 모양이 되지만 엘라스틱한 재료는 완전 플랫하게 돌아오고 그렇지 않은 비스콜라스틱한 재료는 좀 그 모양을 유지한다더라 뭐 그런 식으로 뭔가 비스콜라스틱한 프로퍼티를 어떻게 좀 손쉽게 눈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저한테는 재밌었었고 이 값을 쓴 게 아닌가 싶긴 한데 텐젠트 값으로 근데 넥타 값이 원래 그 더블 프라임하고 싱글 프라임을 싱글 프라임의 비율이지 네 비율로 본 것 같아요. 더블 프라임 자체가 비스코 텀이고 싱글 프라임이 일라스틱 텀이니까 두 개 비율을 비스콜라스틱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비스콜라스틱이 이 정도 차이다 탄젠트 로스야 지금 네 로스 오브 탄젠트 로스 그렇게 얘기하면 저게 1이 되면 이제 비스코하고 일라스틱하고 완전히 똑같은 거니까 비스코가 엄청난 거니까 1이 될 가능성 상당히 희박하지 네 저 실업 프라임이 실의 4승이면 더블 프라임이 실의 3승이면 그런 거겠죠. 네. 실업 실의 3승이면 더블 프라임 실의 2승 정도니까 이제 0.1이잖아요. 0.12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더블 프라임이 더 올라가는 쪽이죠. 쪽으로 가는 게 비스코 모아 비스코사다. 그게 좀 더 바이미메틱하다. 티슈랑 비슷하다. 저는 DMA를 추천해요. DMA. 저희 저희 이 시대에 셋업 되어 있으니까. 네. 요새 뭐 알리모센 등등 상원이 많이 잘하고 있어요. 측정하는 건.